안녕하세요. 샘테인디의 심입니다. 오늘 이번 타이틀곡 핫와 어울리는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이름 마라새우예요. 한국에서 마라롱샤 되게 유명하지만 근데 저는 마라새우 훨씬 더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중국 이름은 마라따샤. 네, 오늘 이거 메인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음식은 이게 관두부 볶음, 젓간두부. 이거는 그냥 우이 무침 그런 반찬입니다. 좀 느끼한 거 잡아주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8식당 오픈 하겠습니다. 먼저 음료수 한번 따봐야겠다. 이거 수완매탕, 약간 매실차 같은 느낌이에요. 좀 맵고 기름 많은 음식이라 먹을 때 굉장히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 새우 까야 되거든요. 까는 방법은 머리부터 머리 까고 그리고 한쪽 먼저 이렇게 닦아요. 닦고 나서 반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먹을 때 저는 제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관두부랑 같이 올리게 이렇게 그리고 한 입 맛은 되게 구수해요. 마라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점점 먹을수록 좀 맵게 터져요. 사실 아직은 그렇게 맵진 않아요. 보이면 되게 맵게 보이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저는 이 음식 한 2주일 한 번? 길어자 한 달 한 번 무조건 시켜 먹는 음식이에요. 이게 너무 계속 먹으면 너무 느끼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 한번 먹으면 되게 자극적이고 엄청 맛있게 먹어요 저는. 그리고 이 관두부도 같이 먹으면 그 느끼한 거와 짠 거 좀 덜 하는 역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먹어요. 뭔가 너무 맵다고 생각하면 혹은 좀 느끼하게 생각하면 얘를 먹으면 돼요.
지금 뭔가 매운 거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항상 새우 끓여서 해줬어요. 늘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새우에 대한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새우 진짜 좋아요. 보니까 나 우리 노래 생각났어요. 하, 여러분도 이제 매운 거 먹을 때 같이 해주세요. 이게 진짜 매운 거 먹으면 되게 스트레스 풀린 것 같아요. 물론 자주 먹으면 몸이한테 안 좋지만 그래도 가끔씩 기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짝 건강 안 좋아도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번 우리 세븐틴 타이틀곡 핫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빨간색 생각났어요. 되게 맵고 뜨겁고 열정 넘치고. 그래서 노래 듣자마자 아, 이번에 한번 빨간색 머리 다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녹음하면서 연습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 좀 컨셉이도 연구를 해봐야겠다. 늘 하던 대로보다 노래 되게 쎘고 되게 뭔가 열정 넘치잖아요. 그래서 좀 이미지 변신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연기와 뭔가 좀 그런 퍼포먼스 할 때 많은 제스처를 연구를 또 많이 했고요. 여러분 잘 보고 있나요? 그리고 이번 뮤비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도 데뷔하고 나서 살면서 제가 그런 이미지 처음 담겨진 뮤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신났고 즐겁던 그런 추억이 남았어요. 네, 이번 우리 세븐틴 종결분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래 담아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번 맞춰보시죠. 좀 감성적인 노래예요. If You Leave Me 제일 좋아해요. 진짜 들을 때마다 막 감정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으면서 잠깐 식사할까요? 우리 같이. 아,
노래 너무 슬퍼져. 노래 슬프니까 이세우도 슬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무대 우리 쌤들도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많이 무대도 봐주시고 그리고 제 파트 할 때도 좀 많은 제스처를 잡았어요. 저 이런 것도 잡았어요. 복지기 아 빨리 다시 할게요. 제가 기름이 있어서 잘 안 되네요. 주시 복지기 아 뜨거워. 진짜 그리고. 매우니까 같이 핫. 아, 진짜 이번 활동 여러 방면으로 저도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나설지 않지만 근데 뭔가 좀 더 개방적으로 캐럿들한테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좀 저라는 사람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저 평소도 이런 면이 있는데 근데 예전에 뭔가 좀 멋있게 보여주고 싶었던 생각이 또 있었고 이게 좀 시간 지난수록 그냥 편안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 그렇게 좀 모방을 좀 해달라 해도 계속 못해줘서 되게 미안했어요. 네, 이번 활동 저도 많이 좀 예전에 과거에 대한 좀 한 번씩 살펴하는 편이에요. 뒤돌아봤을 때 아, 나는 되게 편안한 사람이 편안한 존재 되고 싶은데 나도 편하게 못해주고 있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식당도 열어주고 나중에 팔바도 와인 한 잔도 열어주고 그리고 뭐 티타임도 열어주고 또 많은 컨텐츠 제가 한번 노력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한꺼번에 까고 한 번에 모두를 할게요. 사실 제가 평소 먹을 때 한꺼번에 다 까요. 다 까고 나서 편하게 먹는 편인데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음식을 소개시켜 준 거니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까고 했어요. 원래는 진짜 한꺼번에 다 까서 네,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캐럿들도 그리고 신청하는 모든 여러분 말하세요. 한번 도전하시죠. 권두부랑 같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 이 맛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븐틴도 이번 핫 활동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